인해서 많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기시면서 그건 어땠나요?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게 또 오히려 그 역작용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도움이 된 쪽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총장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적인 어떤 능력이나 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그늘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네, 네. 예. 그러나 일단 총장이 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하고 제가 일을 수행하는 데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입장벽이 좀 편했죠. 네. 오히려 또 도움을 받은 것도 많았고요. 그 요즘에 워낙 대학이 경쟁력이 네. 치열하니까요. 네. 그 이런 시기에 총장으로서 꼭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네. 어떤 총장의 자질이 필요한가요? 아, 제가 총장이 돼보니까 네. 참 총장으로서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네.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를 먼저 고르라면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기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참 많고요. 네. 내가 그냥 교수라면 덮어둬야 되는데 총장이기 때문에 꺼내서 일을 벌려야 되는 게 많고요. 반대로 또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설득시켜서 갖고 가려면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자리가 총장이라는 자리인 네, 것 같아요. 네, 용기와 결단.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은 네. 여성은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편견도 있잖아요. 그런 편견 많죠. 네. 여성이라는 것도 어떤 때는 사회적인 그런 공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지만은 않을 때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나이가 좀 젊다는 것도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숙대 최연소 총장이시죠? 나이로 치면은 네, 네, 네. 그렇죠. 여성 사학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대학보다 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여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총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학생들 입학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지만 나는 여자대학 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을 가르치는 대학의 총장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나는 한 번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여자라는 걸 미리 태어나기 전에 저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머리에 핀 꽂아주고 치마 입히고 네. 계집애라 그러고 여자애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여자라는 걸 인식이 돼서 네. 여자로 살아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훈련받은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그 당시 103년 전에 학교가 창립이 될 때 국군이 이렇게 위태로울 때 나라를 살리는 길은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실에서 하사를 받아서 부지를 하사받아서 생긴 학교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탄생이 된 것이어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이지 그 전통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그 전통에 구속당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무대는 세계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때에 한 담 막아놓고 여자대학, 남자대학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거는 단지 하나의 너희들이 교육을 받는 강의실이지 여기에 우리가 여자대학이라 이렇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한계를 둬버리면 네. 스스로가 족쇄를 차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여자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네. 인간으로 키울 것이다.